양수라죠. 그다음에 로그 A에 B는 로그 B에 A다. 요것을 만족시킨다 그랬네. 글쎄, 그럼 이제 로그 A분의 로그 B는 로그 B분의 로그 A다 정도로 한번 변형은 해볼 만할 것 같은데, 그럼 또 로그 A의 제곱이 로그 B의 제곱이구나 이런 얘기도 좀할수 있을 것 같고. 뭐야, 그럼 이게 이항시켜가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이제 로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0이 된다. 그래서 로그 A는 로그 B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, 로그 A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B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서로 다른 두 양수라는 얘기를 아까 들었잖아, 그지? 그렇다면 AB가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, 이렇게 얘기하고, 요거 이제 로그 A는 로그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지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. 그럼 b에 빼기 1제곱이 되니까 b분의 1이겠지. 이제 지수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a가 b분의 1인 것, 즉 a 곱하기 b가 1인 거는 좀 인정을 할수 있을 것 같구나. 글쎄, 요 작은 힌트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서. 근데 이 계산은 꼭 이렇게 안 써도 돼. 내가 이제 너를 설득하기 위한 거지. 암산해도 괜찮아. 할수 있으면 해도 돼. 아무튼 됐다. 그래놓고 이제 A 플러스 1, B 플러스 1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, 글쎄 뭐 나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한번 전개를 해보기로 했지. 여기가 1인 거는 방금 나와가지고 알았는데, 또 A 플러스 B는 뭔지 우리 아나? 어, 단순히 이제 4라고 돼 있네, 소리. AB는 되어 있고, 4A, B 더하기 4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긴 뭔지 알고 있고, 요걸 몰라. 단순히 이거 아, 근데 최소값 구하라니? 아, 그럼 잘 됐다. 맞아. 자, 잠깐 이쪽에다가 별첨 해줄게. 4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기를 이루트 4A 곱하기 B와 같습니다. 그러면 4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여기 1이잖아. 그럼 뭐야?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, 그지? 그래서, 아, 여기가 4가 되면 제일 좋겠다. 9에요, 9. 알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겠어요? 여기서 내가 한이 행동은 나도 모르겠어. 시도를 좀 해본 거거든. 아마도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란 희망 가지고 가는 거야. 안 됐으면 다른 거 했을 거야. 너무 뭐가 안 된다고 쉽게 포기는 안 하고 계속 그럼 다른 거? 그럼 다른 거? 이런 식으로 마인드는 계속 간다고. 그러다 보면 실마리가 되는 증거를 찾을 수 있거든. 대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지, 아마도.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 맨날 뭐 이제 가벼운 지식이나 측정하고 단편적인 것만 얘기하는 정도는 뭐 그냥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거의 마무리한 것 같고, 네, 이런 걸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. 기억해, 하나가 안 되면 그냥 바로 접는다? 아니다, 무슨 다른 아이디어 없나 계속 머리를 굴린다. 뭐 궁금한 거 있니 참? 아, 괜찮아.